명예와 인기와 권력과 제가 노래를 좀 지금도 전 제가 노래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노래 잘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정치인들이 찾아오고요. 판사들, 검사들이 불러주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됐어요. 그게 나는 인생이 잘 나가는 건 줄 알았어요. 왜? 세상을 부러운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그런데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자빠져 보니까요, 인생을 알겠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분이 연세를 가장 많이 드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보다 인생을 더 깊이 알죠. 왜? 죽음까지 갔다 왔으니까. 쓰러지니까요. 내 아내가 나를 떠나고 유명하니까 그렇게 불러주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버린 거죠. 심지어는 방금까지 어제까지 방송을 했는데 오늘 쓰러지니까 방송국 직원들마저도 끊어져. 왜? 방송은 뭐가 중요해요? 프로그램이 중요하죠. 그 프로그램이 여전히 진행돼야죠. 출연자가 중간에 쓰러지면 다른 출연자 대신 회사라도 가겠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느라고 신경 안 써요. 세상은 그래요. 모두가 다 떨어졌어요. 친구도 부모 형제도 죽음 앞에서 다 떨어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쪽에 있는 유력 인사들도 죽음 앞에서 다 떨어집니다. 한국연예협회 제가 회원입니다. 다 떨어집니다. 아무도 없어요. 올해가 제가 10년째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7월 6일. 그러면 6월 30일이 죽을 날이었어요. 2002년 6월 30일이 죽을 날, 그 날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10년째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제 나이는 지금 몇 살? 이제 9살 지났어요. 할렐루야. 모두가 다 떠나고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도하는 그 여집사를 통해서 찾아왔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십시오. 그 말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 부르셨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왜 깨달아졌을까요? 내가 요만한 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 못 가요.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찾아오신 것, 잃기 전에 다 놓은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짐이에요. 아멘. 왜? 요만한 거 하나라도 네가 의지할 게 있다면 그게 너한테 신이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다 잃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난 다 잃었는데 그때 하나님 내 마음에 내가 다 줄게. 내가 다 갖고 있잖니. 아멘. 하나님, 내 아내도 잃었는데요. 걱정하지 마. 내가 줄게. 하나님, 나 돈도 없는데요. 내가 우주 만물을 다 갖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다. 아멘. 하나님,
그런다면 하나님, 나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아멘. 하나님, 나 그깟 다 잃었는데요,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아멘. 절망하지 마라.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일 없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준 일 없이 다 떠났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단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아니, 이미 온몸이 다 썩어버리고 더 이상 쓸모없는 나, 나 같은 죄인을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주님이 내게 그때 깨달음을 주신 게, 너는 내 아들 예수와 바꿀 만큼 사랑스럽고 정리하단다. 그때서야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대신 죽여주셨나요? 내가 도대체 사랑할 만한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이유 알고 싶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너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네 삶이 너를 이해하게 할 것이다. 아멘. 앞으로의 너의 삶. 그래서 앞으로 나의 삶은 죽음인데 앞으로 너의 삶을 이해할 것이다. 살리신다는 뜻이네. 살아간다는 뜻이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또 감동을 주시기를, 네가 네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달은 그 순간 너는 죄인이 아니다. 아멘. 왜? 죄인인지를 모르고 갈 때는 죄를 마음껏 짓지만, 죄인인 줄 알고 갈 때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 하나 깨우쳐 주시려고 다 떠나게 하시고 죽게 하셨단 거예요. 나는 똑똑하고 잘나고 의인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잃어버리게 한 게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한 자란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아, 그러셨구나.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셨네. 나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셨네.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주님? 그토록 아끼셨나요? 내가 그렇게도 예쁜가요? 나 같은 인생에게 손 내미셨네. 그렇게 사랑하시네. 나 같은 죄인 위해 당했네.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주님? 그토록 아끼셨나요?
당신 목숨 버렸네. 나 같은 죄인 대신 목숨 버렸네.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주님. 쓸모 있나요? 나 같은 죄인 대신 못 박히셨네. 그렇게 사랑하시네. 내가 그렇게도 필요한가요? 내가 그렇게도 쓸모 있나요? 나 같은 죄인 위해 다시 사셨네. 그렇게 사랑하시네. 아내가 떠나버린 집은요, 시베리아 같다. 창문 없는 겨울 방안 같다. 그러니까 차에서 먹고 자는 거예요. 집을 놔두고도. 모든 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흔적들인데, 한번 애들 옷 갈아입히려고 들어갔는데, 애들이 지 엄마 신발 들고 아빠 엄마 냄새야, 베개 들고 아빠 엄마 냄새야. 애들 앞에서 주저앉아서 펑펑 울면서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가 솔직히 내 자신이 비겁한가 합니다. 살만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건방 빌고 건방 떨고 살았는데, 때가 되니까 그래도 천국은 가고 싶네요.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 죄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죄 갖고 어떻게 이 더러운 죄 가지고 그렇게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이 문제 앞에 내가 자빠져보니까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네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세상에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아멘. 내가 죄인이라고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더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랍니다. 나는 네가 잘못한 것을 묻고 싶거나 추궁하고 싶지 않단다.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네 억울한 것을 먼저 말해라. 하나님은 내 죄보다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억울함부터, 괴로움부터, 서러움부터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할 제목까지 떠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때문에 나는 힘들어요. 내가 지금 당장 죽으라고 해도 죽겠습니다. 그런데 저 죄 없는 불쌍한 새끼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안에 어디라도 있는지 말해 주시고, 혹시라도 내 아내가 안 죽었길 바랍니다. 살아있어야 양심의 가치를 느끼면 새끼들 찾으러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죽음 앞에서 내 아내가 나를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막 회개를 했어요. 억울한 걸 다 쏟아내고 났더니 내 안에 내 안에만 나한테 잘못한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안한테 잘못한 게 더 많대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 안에 사랑하고 축복해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남자한테 가 있든지, 그 남자도 내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꼭 천국 오게 해주세요. 내가 내 안에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에서라도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여러분, 느낌이 다르다 그랬죠. 그렇게 싸늘하던 집이 온기가 있는 거예요. 신비하게. 봤더니 내 아내가 돌아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아내를 돌려보고 그러면서 회복시켜주시고, 모든 끊어졌던 관계들 회복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질병을 하나씩 둘씩 치료하시는데, 기도하면서 머리가 십자가로 탁 쪼개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박하 같은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간령들도 나가고 질병들도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를 주기 시작합니다. 아, 나의 문제는 죄 때문이었구나. 내가 질병들고 내가 망하고 하는 일만 안 된 것은 죄 때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회개하고 회개하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번에 한번 가봅시다. 목사님 종합병원에서도 포기했는데 한번에 무슨 약이 있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니까 가봅시다. 갔더니 하늘사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너무 늦으셨습니다. 이 사람 많이 살면 한 달 살겠습니다. 공기 좋은 곳으로 보내십시오. 이 사람 살아서 걸어온 것이 내가 보기엔 기적이요. 돌아오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기도했었는데 막상 항상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아, 서운합니다. 그 인간이야. 기도할 때는 빨리 데려가달라고 그래놓고 한 달 남았다고 하니까 서운한데 거기서 또 깨달은 게 내 소원이래. 근데 그 여자분을 그 자리 사람이 풀어버리더라고요. 뒤에서 남편이 어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런 귀한 제목으로 써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탈 수 있는 장작길이 되게 해주세요. 시나리가 아니라 물기 있는 장작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껏 태울 수 있는 그런 장작이 되고 싶었어요. 인생의 스승입니다. 내가 다 잃어본 적이 없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다 잃어보니 조그만 게 그렇게 소중하고 다 없어져 보니 그것이 나를 가르치는 선생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외로우십니까? 그럴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시한부가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놓을 줄 알 때 새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내 양심이 나를 짓디라. 교수가 너 하나님께 거짓말하냐? 아니 왜? 너 하나님께 인생 100% 바치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냐? 그 순간 증거를 대봐. 하나님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증거를 요구하십니다. 너 그동안 계속 막아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줬지만 네 길로 또 갔잖아. 너 완전히 고쳐지면 또 네 길로 갈 거잖아.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방금 죽어갈 때까지는 천국 데려가십시오 그랬는데 이제 몸이 점점 회복되니까 다시 세상을 꿈꾸고 있더라고요. 가서 방송을 어떻게 하며 무대 가서 어떻게 노래하며 또 세상 쪽을 살 걸 꿈꾸고 있더라고요. 충격받았어요. 나는 어차피 죄덩어리구나. 그 순간 그래 증거를 보여드리자. 방법은 전도밖에 없다. 미친놈처럼 전도만 하러 다녔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만 자랑해요. 하나님만 자랑해요. 하나님만 찬송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가서 만나기만 하면 오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 교회보다 조금 더 컸어요. 성도가 80명 정도, 70명에서 80명 정도. 10년 된 교회인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전도한 지 1년 만에 놀라지 마세요. 80명 되던 성도가 250명으로 뜬 거예요. 성도들이 같이 은혜 받고 막 그러면서 2년 만에 350명이 넘어간 거예요. 60평짜리 교회에서 350명 어떻게 예배 드려요? 한 번씩 막 오면 15명씩 교회를 오고 그렇게 하면서 60평짜리 교회를 1000평으로 짓게 된 거예요. 1000평으로 짓고 났더니 성도가 1000평으로 짓고 난 뒤 5년 만에 1000명을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 열심히 전담해서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이제는 너 그 교회를 떠나. 네? 하나님 나에게서 충성할래요? 그랬더니 너는 나한테 충성하는 거지 목사에게 충성한 게 아니다. 아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신학대학원 들어가라. 어느 대학으로 갈까요? 이리 가거라. 교회는 어디로 할까요? 여기다 해라. 그냥 시킨 대로 가서 교회 돈도 없는데 집 건물주인 찾아가서 너 내가 얻을 테니까 안 오면 다른 사람 주세요. 그리고 그냥 입으로 계약해놓고 저기 밀양에 가서 청소년 수련회 무료 수련회를 했어요. 합동 수련회를. 근데 목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피아노 사라고 돈 주고 드럼 사라고 돈 주고 난 말 안 했는데 개척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시네. 그래서 그냥 그거 갖다가 교회를 얻었어요. 얻어놓고 이제 집을 이사해야 되는데 통장에 120만 원일 때 그걸 어떻게 이사를 해요? 전 재산이 120만 원인데 또 저기 군포에 올라갔어야지. 군포에 올라가서 거기서 집결하는데 교회가 상당히 커요. 거기서 막 말기 폐암 환자가 나서버리고 막 이제 역사가 일어나니까 목사님이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안수를 했냐 합니까? 그 영권 내게 좀 물려주시오. 그래서 영권은 하나님께 물려받는 거지 저한테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무릎을 탁 꿇고는 주차장에서 박스를 하나 주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집 오더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집을 딱 얻어가지고 왔네. 네모 반듯한 건물만 얻어놓고 하나님 교회 개척하라고 했는데 내가 뭐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나 목사님만 잘 섬기고 왔는데 어떻게 어때? 섬기는 대로 섬겨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다가 자살하려고 한 청년이 들어와가지고 살았어. 지나가다가 자살하려고 한 아가씨가 들어와 살았어. 지나가다가 뭐 이혼당해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아이 둘 데리고 헤매던 여자가 들어와서 살았어.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씩 조금씩 부흥이 되는데 100여 명이 들어와가지고 60여 명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 은혜. 아, 하나님은 내게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훈련시키셨구나. 전도하는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보세요. 다 같이 무지랭이 나 같은 죄덩어리 얼마나 큰 복 받았어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써주신 이 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요 여러분 가정 자녀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하십니다.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왔잖아요. 아멘. 전도하러 왔어요. 저는 그 복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속에서 분명히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외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괴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억울해하지 마라. 원통해하지 마라. 내가 갚아줄게. 할렐루야. 감동이 되는 사람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저는 찬양만 하겠습니다.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고백한 가만히 들어주시고 치유하십니다. 무릎 꿇은 자에게 하는 역사입니다.